부메랑을 맞았습니다. 누가?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글쎄, 부메랑을 맞은 조국 전 수석인데요. 자, 김민지 기자, 본인이 쓴 글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2004년에 조국 전 수석이 서울대 대학 신문에 기고한 글의 내용이 지금 상황에 좀 부메랑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출마한 교수가 당선이 되면 뭐 교수직이 자동 휴직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폴리페서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인데, 교수의 정치 활동으로 인해서 결국에 학생들이 손해를 본다, 이런 취지로 주장 하는 그런 글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이요, 과거에 쓴 이런 글을 토대로 교수직에서 사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서울대 재학생들은 이 조국 전 수석의 저 과거의 글을 토대로 해서요, 서울대 재학생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조국 수석님께서 이제 먼저 좀 하나를 좀 딱 선택하고 하는 게 이런 비판도 덜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했던 말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학교에서 누가 나오냐, 장관이 나오냐, 대통령이 나오냐가 아니라 지금 교육이라 생각해서 정당한 비판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교수님을 더 뽑고 싶긴 한데 이미 일단 자리는 어쨌든 채워져 있는 거니까 조금 난감한 상황이지 않나. 특히 막 되게 중요한 형사소송법 같은 수업 정원이 150명인데 100명밖에 안 열리고 하면 못 듣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수석 이 과거에 올린 글이 이제 부메랑이 되고 있는 건데요. 뭐 이제 이런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평소 아예 폴립해서 싫어하던 분이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학교 오래 비우시면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갑니다. 폴립해서 국회의원들과 뭐가 다릅니까? 필수 과목 교수가 형법 강의하거든요. 조국 교수가 필수 과목 교수가 자리를 비워 다른 교수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조 부장. 예. 네. 저도 그래서 2004년과 2008년에 썼던 글을 이렇게 다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2004년과 2008년 두 가지 글에는 선출직 공무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겨냥해서 이러려면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교수 한 명이 4년 동안 밖에 나가 있으면 학생의 어떤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입해보면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학습권 침해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답을 내놔야 될 것 같다. 예. 이런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김 교수님. 예. 예. 뭐 지금 학생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아, 이해가 된다. 예,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형법이면 굉장히 핵심 과목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몇 년째 빠져 있으니까 그럴 이제 충분히 이유가 되는데 네. 결국엔 이것도 조국 전 수석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임명직과 뭐 우리가 선출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학교를 비우는 거는 뭐 동일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기간이 좀 장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그런 결단을 내려도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조국 전 수석 때문에 포커스를 맞춰주면 한 개인의 특정 개인에게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예.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출직은 4년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몇 년이라는 기간을 둔다거나 뭐 해서 법제화를 좀 해가지고 교수직들이 학교를 비우는 시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제한을 받는 그런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각 정부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MB정부 같은 경우는 5년 내내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학교로. 네. 이제 이런 것들은 학생들의 피해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수석이요. 7년 전에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잠깐 듣고 오시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입니다. 1992년에 교수가 되었으니 교수 경력도 어느 정도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나선 것은 정글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현실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가 시대정신과 헌법정신을 반영하지 못할 때 법학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대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것은 지식인의 도덕적 책무입니다. 네, 뭐 지식인의 도덕적 책무입니다.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 비판하는 것은 예 도덕적 책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조국 이 교수가 지금 휴직계를 장기간 내므로 인해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스스로 퇴직하지 않는 이상 조국 수석이 퇴직이 아니잖아요. 휴직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퇴직하지 않는 이상 휴직 상태인 교원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추가로 교수를 뽑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피해는 결국 김 의원이 지금 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근데 일단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네. 조국 전 수석이 과연 지식인가부터 좀 검토해보고 지식은 이라야 도덕적 책무가 가중되는 건데 지식인인지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한일 경제 전쟁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수석이 대단히 선동적인 SNS에 글을 계속 올리고 있던데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지식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도덕적 책무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 그냥 계속 휴직 상태에서 교수 자리 하나를 비워놔도 그 정도는 해도 나는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부장. 예. 우리나라는 이 교수의 정치 참여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교 교사는 안 되지만 대학 교수는 허용하고 있는 것. 바로 우리 시대의 어떻게 보면 지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하거든요. 문제는 과거에 했던 엄격한 기준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조국 교수도 그 기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2004년, 2008년 이때 썼던 글은 교수 한 명이 4년간의 공백이 있다면 이것은 교수 4명이 1년씩의 안식년을 다 반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고통이 되고 다른 동료 교수도 짊어져야 될 짐이 된다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조국 교수가 2017년 5월에 민정수석으로 발탁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2년 3개월이 된 거예요. 예. 여기다가 지금 사실상 법무장관 내정된 상황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자신이 얘기했던 다른 동료 교수에게 어떤 짐을 지우고 또 학생들에게 학습 침해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조국 교수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의 상황. 다른 사람에게는 왜 강요를 했느냐 예.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예. 실제로 서울대 로스쿨이 올 1학기에 형사소송법 강의가 단 한 개밖에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허. 네, 바로 조국 교수가 교수 시절에 죄송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교수 시절에 형사소송법 강의를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로스쿨이라는 거는 뭐 김용남 전 의원께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법대하고 달리 실무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례도 분석을 해야 되고 더 준비 기간이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교수 시절에 썼던 글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김민지 기자 네. 조금 전에 이제 조국 교수의 이제 이 휴직이 장기화되고 있는 거에 대한 논란이 이제 있는데 조금 전에 알려진 또 소식이 하나 있는데 조국 수석이 오늘 뭐 서울대에 무슨 원서를 제출한다면서요? 네, 복직 관련 서류를 뭐 제출했다, 뭐 제출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복직. 알려진 건데요. 어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곧 법무부 장관에 내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사이에 지금은 자연인 신분인데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오늘까지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측 관계자로부터 전해 지면서 뭐 잠깐 휴직을 접고 잠시 복직을 했다. 그럼 추후에 어떻게 될 건지 그 거취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보세요. 2년 3개월째 조국 지금 교수가 서울대 교수 휴직 중이죠? 맞죠? 네. 예. 근데 지금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거라는 게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8월 9일 정도에 아마 개각이 있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조국 수석이 오늘 복직을 했다 쳐요. 그럼 복직하고 나서 8월 9일 날 개각을 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또다시 휴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 복직은 한 열흘짜리 복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뭐 꼼수 복직 아니냐 뭐 이런 좀 시각도 있더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사실 후보를 내정을 했다 뭐 이런 소문은 있지만 결국에는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은 이런 방구를 한 적이 없어요. 사실상 뭐 내정이 됐다는 얘기는 많이 돌고 있지만 그런데
예컨대 이제 바로 한 달 뒤면은 강의는 시작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후보 추천 안 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은 붕 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일정은 자기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직해가지고 교수로 다시 원대복귀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만약에 이제 문 대통령이 뭐 후보로 내정을 한다. 추천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 결국 이 상황에서 학교의 업무는 학사 일정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하. 만약 여기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스스로가 사퇴를 하든가 뭐 이렇게 학교의 사직서를 쓰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은 본인의 어떤 업무를 시작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조 부장 잠깐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네. 우선 청와대가 중앙일간지의 칼럼에까지 정정보도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사실상 내정이라든지 차기 법무장관이라든지 이런 기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 예. 예, 우선 서울대 교직 복직을 위해서는 휴직 기간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한 달 내 복직 희망원을 제출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용환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8월 9일 무렵에는 다시 한번 개각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휴직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한간에서는 뭐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가는 게 기정사실처럼 뭐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일설에 의하면 이번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차관이 안 움직였거든요. 예. 그래서 박형철 지금 청와대 비서관이 뭐 법무부 차관으로 온다는 썰이 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만약에 진짜 인사가 그렇게 된다면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그 밑에 있던 비서관이 그냥 고스란히 한 팀으로 법무부 장관 차관을 오게 되는데 예. 그게 진짜 발표가 되면 좀 파장이 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